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트리머 손프라 장인 B랍니다. 이번에 PTR 서버 디바랑 메르시 패치가 됐죠. 네, 뭐 라인하르트는 네, 뭐 방벽을 들고 있을 때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카메라 시점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간단하게 바뀌었네요. 이제 디바부터 알아볼게요. 네, 메르시는 이제 그다음 디바는 마이크로 미사일이죠. 네, 스킬이 한개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디바 메카에서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각 미사일은 주변에 발사하고 땅이나 주변에 일정한 방사 피해를 줍니다. 아마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딜에 대해서 좀 보면 미사일 총 18발, 초당 11발 발사, 폭발 데미지가 8, 데미지 감소가 있다고 하네요. 뭐 거리에 대한 데미지 감소인가요? 네, 충격 데미지는 4, 그러니까 직접 안 맞고 뭐 스플래시 데미지가 4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경 1.5m, 예, 파라 로켓포가 2.5m 정도 되는데, 파라 로켓 범위에 한36% 정도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쿨타임 8초, 예, 괜찮죠? 이제는 뭐 부스터를 쓰고 융합포를 쏘면서 마이크로 미사일까지 쏘고 그 다음에 평타 마지막 갈기면은 뭐 그냥 딜러나 체력 200을 가진 애들은 1.5초면은 뭐 컷이 된다고 하네요. 다 맞는 가정하에. 네. 그리고 방어 매트릭스는 이제 반이 줄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스터. 이제 부스터를 사용하면서 융합포, 좌클릭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미사일을 동시에 시전 가능합니다. 날아가면서 좌클릭을 쏘던지 아니면 마이크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예. 마이크로 미사일 또 이제 장점이 융합포를 같이 쏠수 있다는 게 예. 장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메르시 부활. 이전에는 궁극기였지만 이제 일반 능력을 벗겼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1로 쓰는데 쿨타임이 30초, 그리고 최대 반경이 5m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부활은 좀 넓었죠. 그리고 이제 아군 초상화가 보이거든요. 거기에다 에임을 대고 이제 부활을 쓰면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언패물 있죠. 언패물 있는 데에서 이제 우리 아군이 안 보일 때, 그 초상화가 안 보일 때는 못 살린대요. 그러니까 벽을 끼고 살리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활은 기존에 이제 궁이어서 궁을 채우는 거였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로 변경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 사용 시 메르시는 무적이 아니에요. 아군은 무적인데 무적이 아니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메르시가 부활을 좀 힘들겠죠. 반경도 줄어들었어. 그리고 벽을 끼고 부활도 못해. 그리고 부활을 해도 자신은 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저기까지 날아가서 내가 부활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부활을 쓰면 나도 죽는다. 그런 판단을 좀더잘 해야겠죠. 뭐 대충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키리 새로운 궁극기입니다. 부활 대신에 이제 생긴 건데 뭐 메르시가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키리 사용 시 20초 동안 메르시의 모든 무기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딱 총. 공격력과 발사 속도, 투사체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력은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총알이 무제한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제가 플레이 영상을 올릴 텐데 그 바드에서 해봤어요. 그걸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예. 카드세우스 지팡이, 이거는 뭐 지팡이죠. 이제 치유의 물결과 증폭의 물결, 그러니까 파워에이드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이제 주변 아군들한테 모두 효과가 적용이 되고 사용 거리도 증가해요. 상당히 넓던데 이건 훈련장에서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체인이라고 하죠. 제가 빨대를 꽂고 있는 주변의 아군까지 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쓰면은 비빌 때 좋지 않을까. 예. 수호천사, 이동 속도, 그리고 수호천사를 사용 가능한 버비가 증가합니다. 상당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부활, 사용 시 즉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되고 부활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로 감소합니다. 원래 기존에 30초였고, 예. 한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만약에 부활을 쓸수 있다. 그럼 이 스킬이 돈다. 부활을 쓰고 궁을 쓰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한병더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20초죠. 발캐리가 20초 동안 그러니까 10초죠. 쿨이 이제 부활 대기 시간이 10초로 줄어드는데 4명까지 살릴 수 있겠네. 부활 쓰고 궁 쓰고 그다음에 쿨이 10초이기 때문에 10초가 지나면 한번 쓰고 마지막으로 한번 쓰고 4명 이렇게. 좋죠? 뭐 이게 너프다 버프다에 대해서는 제가 예, 말해봐야 이건 또 나중에 논란이 막 생기고 이제 뭐 댓글로 또 싸우고 막 이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코멘트 할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너프를 떠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디바도 메르시도. 왜냐? 이게
메르시도 T를 넣을 수 있고 디바도 기존에 그냥 딱총만 쏘는 것보다 미사일이 생기고 날아가는데도 T를 넣을 수 있다는 게 뭔가 재밌어요. 저는 한 3시간 정도 해봤는데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장 들어가서. 자, 디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이 이에 새로운 스킬이 생겼죠. 마이크로 미사일. 이렇게 쏘는 동안에 동시에 이제 매트릭스를 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걸 그니까 자기를 지킨다고 쓰는 거겠죠. 이런 거는 물론 뭐 물리는 우리 팀을 보호하는 동시에 뭐 그 물린 아 무는 애를 뭐 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바뀐 점이 부스트업 했을 때 좌클릭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원래 뭐지? 부스터가 이번에 그러니까 시프트잖아요. 왼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인데 원래 저는 기존에 시프트 그러니까 부스터를 취소하는 거를 좌클릭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날아가면서 좌클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스터를 취소하는 게 좌클릭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프트로만 돼. 기존에는 시프트랑 마우스로 마우스 좌클릭으로 부스터를 취소했는데 그게 시프트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적응하는 게. 봐봐. 왼쪽 취소 좌 시프트 나오죠. 네. 그냥 저걸로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 걸 좀 기존에 저처럼 마우스 좌클릭으로 취소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미리 테스트해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다시 적응한다는 게. 보시면은 날아가면서 딜을 넣고 동시에 이렇게 콤보가 되겠죠 이제. 콤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쉬워요. 날아가면서 딜을 넣다가 네, 이렇게 매크리 특히 매크리 상대할 때는 좀 이제 성광 거리에 좀 가까워졌다 하면은 매트리스를 동시에 키면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도 네. 생각해보면 쉽겠죠. 뭐 이 정도? 네, 디바는 뭐 바뀐 게 없어요. 브루스터 쓰면서 좌클릭을 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를 하는 게 기존에는 시프트랑 좌클릭이었는데 이제는 시프트로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스킬 마이크로 미사일이 생겼다. 마이크로 미사일을 쓸 때는 매트릭스를 동시에 쓸 수 있고 융합포 좌클릭도 동시에 쓸 수 있다. 딜이 엄청 세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해보자면 이제는 조금 더 딜러에 대한 의존이 좀 떨어지겠죠. 만약에 돌진 메타다 하면은 윈스턴이랑 디바가 이제 한번 물러간다 저 팀을 했을 때 딜러가 좀 딜을 못 넣는다 하면은 이게 팅커들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시 못하지. 디바가 어느 정도 한 명은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윈스턴이 같이 뛰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젠야타나 아나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재밌네요. 딜이 좀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시프트 그러니까 부스터를 좌클릭으로 취소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응이 되는지 해보실 것.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메르시 한번 볼게요. 자, 메르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이 일단 기본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스킬 보이시죠? E. 여기 초상화 보여. 안 보면 안 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에임을 둬야 돼요. 보이는 데서. 이렇게 벽 끼고 예전처럼 그 부활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의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최대 부활 반경은 5m로 바뀌었습니다. 5m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돼.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살려야 돼. 조금 플레이가 바뀌겠죠 이제. 그리고 부활 재사용되기 시간이 30초다. 자기 자신은 부활했을 때 무적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궁이겠죠? 궁을 채워야겠죠. 궁을 빨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궁은 한 두 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20초로 다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다 보려면은 일단은 지팡이에 대해서 좀 먼저 볼게요.
에이미. 자, 부활을 하고, 예, 궁을 쓰면은 초기화가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늘로 뜹니다. 그리고 앉기를 누르면, 컨트롤 누르면 밑으로 깔아앉아요. 예. 그리고 최대 거리란 봅시다. 지금 체인 힐 되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가 되고, 돼도 안 끊어져. 상당히 길어진 거 보이시죠? 빨대가. 와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호천사 이동 속도랑, 예, 가능한 범위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딱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천천히 천천히. 네. 메르시 유저분들은 에임 연습 이제 좀 하세요. 예. 아, 진짜 이거는 물론 뭐 딱총만 들고 이러면은 트롤이겠지만, 아, 딱총을 쓸 때가 분명히 있어 내가 봤을 때. 자, 이제 궁을 쓰겠습니다. 쓰고 수호천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와, 미친, 너무 긴 거 아닌가. 예. 일단 이동 속도도 기본적으로 빨라지죠. 수호천사 여기서 탈 수 있네. 엄청 멀죠? 그리고 딱총 투사체 속도 보세요. 존나 빨라. 딜도 이게 20에서 25로 돼서 탱커도 때려 잡습니다. 진짜로.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재생 능력도 패시브 있죠? 예,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을 때는 자가 재생되는 거. 그게 이제 궁을 쐈을 때는 방해를 안 받아. 그니까 적한테 두드려 맞아도 체력은 계속 차고 있어. 예. 제가 빠대에서 해본 결과, 궁을 썼을 때 에임이, 적팀이 에임이 안 좋으면은 멜시를 못 잡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재생, 지속 능력의 플러스,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니까 애들이 못 잡더라고. 딱 여기까지 비유로 하면 되겠네요. 예. 뽕겐지보다 무섭다. 어째 보면. 그 정도? 예. 뽕겐지 해도 막 4검, 5검 막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메르시로 이거 잘 쓰니까 4명은 때려잡더라고. 적팀이 딜러가 많을 때, 힐러나. 이 정도면 다 봤죠. 20초 동안 강화된다. 딱총은 발사 속도랑 공격력 올라가고 무제한. 그리고 지팡이는 이제 체인. 그러니까 내가 얘를 힐을 주고 있을 때 궁을 쓰면 얘까지 힐이 간다. 그리고 궁을 썼을 때는 부활이 초기화되고 부활 재사용 대기 시간도 10초로 감소한다. 예, 뭐 이 정도? 그리고 수호천사 아까 엄청 긴 거 보이셨죠? 그리고 빨대도 엄청 멀리서 꼽을 수 있다. 그렇게, 예, 봤네요.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알아봤고, 이제 플레이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에서 이제 디바 그리고 메르시가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상향이 됐을까, 예, 실제 유저들과 한번 하는 걸로 완벽하게 보시면은, 앞으로, 예, 이 두 영상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아, 메르시를 어떻게 써야겠다, 디바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그런 감이, 예, 많이 오실 거예요. 저는 총평하자면은 디바, 아까 말씀드렸죠, 메르시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약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메르시를 뭐 실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이 좀 늘어났다. 기존에는 뭐 궁 쓰는 판단, 무빙, 뭐 그런 것들, 예, 뭐 시야 했다면 이제는 진짜 짜잘짜잘하게 에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더 판단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부활을 쓰는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네, 그리고 발키리를 쓰면은 뭔가 할 게 많아. 예, 능력이 많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많은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을 좀 써야지 이 상황에서 제일 최선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죠. 여튼 저는 메르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좀, 예,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예. 여튼 예, 버프든 너프든 간에 저는 진짜 재밌겠어요. 버프, 예, 아 버프래, 죄송합니다. 예. PTR 서버에서, 예, 여튼, 예, 이 PTR 서버 디바 메르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